어제 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살균제 발언과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살균제를 음용한 미국인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듣기에 이런 황당함이 넘치는 미국인들, 그런데 어쩌다 이런 미국이 세계의 슈퍼파워가 됐을까요? 제가 오늘 이야기해보겠다고 했는데요. 천혜의 지정학적인 우수함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고 또 이런 엉뚱한 DNA가 천재를 양성했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 경제학적으로 봤을 땐 개방된 사회 시스템이 이러한 제국을 가능하게 했다는 주장이 있죠.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드는 신생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혈연이나 지연이 아닌 법이나 규율이라는 시스템의 사회 질서를 의지했고, 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기회의 땅이라는 명성은 전 세계의 뛰어난 인재들이 이민이라는 경로를 통해 미국으로 모일 수 있게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개방되지 않은 국가와 개방된 국가는 같은 제국의 길로 들어섰을 때 매우 다른 모습으로 귀결되었다고 하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많은 미국 지식인들이 반발했던 것은 단순히 인류애적인 이외에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이민자들을 통해 지금의 뛰어난 미국을 완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구글의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 현 구글 CEO 순다 피차이,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사티아 나델라, 친부는 덴마크계이지만 쿠바계 이민자인 양부를 가장 존경한다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까지, 열려있는 사회의 다양성은 가장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미국이 보여줬다고나 할까요? 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계약이 시행된 지 20일이 돼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많은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교생이 불과 34명밖에 안 되는 경남 사천의 한 작은 중학교에서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비결은 무엇인지 경남 사천군 최북단에 위치한 곤명중학교의 노정임 교장 선생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곤명중학교가 모든 수업을 쌍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게 맞나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쌍방향 진행이 쉽지가 않은데 대체로 뭐 EBS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나요? 우리 학교는 이 온라인 수업 하기 전에 이미 이 수업이 이루어졌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어떻게 미리 뭐 선견지명이 있으셨던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그 작년에 삼성에서 하는 스마트스쿨에 선정이 되었어요. 아하. 그래서 이미 그 교실이 다 현대화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다른 학교 선생님들도 우리 학교 오셔서 이미 이 수업을 다 보고 가셨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이미 예, 삼성 스마트 스쿨로 선정이 되어서 교실도 다 장비가 갖추어져 있고 그래서 이미 진행하던 중이어서 별 어려움이 없으셨겠네요, 진짜로. 그렇죠. 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네. 네. 체육 수업은 어떻게 하나요? 체육은, 그냥 운동장이 아니고. 네. 교실에서 선생님이 그대로 하세요. 선생님께서 체육 수업을 그대로 하세요? 네. 우리 그, 강태현 선생님이 아주 잘 하시는데요. 네. 그, 우리 학교에 플립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 플립을 통해서 대형 화면이 공유가 돼요. 그러면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동작이 같은 화면에 뜨거든요. 아, 이렇게 선생님께서 하시면 아이들 따라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이 동작을 하시면 만약에 아이들이 할 때 틀리는 경우, 다른 경우가 있으면 네.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해볼까? 이렇게 선생님이 그대로 말씀하세요. 아... 제가 왜 체육을 여쭤봤냐면요. 저희 아이가 체육 수업을 이렇게 듣는데, 네. 그 선생님께서 나오셔갖고, 그 이제 뭐 탁구 테이블에서 이렇게 탁구를 네. 이렇게 치는 거라고 시범을 보이시고, 그거를 멀뚱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수업이니까 네. 다른 방법이 네. 없어서, 야, 이게 체육 수업인데 이러고선 그냥 보고 있으니까 황당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와, 곤명중학교에서는 선생님께서 하시고 아이들이 따라하고, 이거 약간 좀 무슨 게임 같은 느낌도 좀 드는데요?
네, 뭐 교실원 선생님 혼자 계시니까 튀어도 괜찮잖아요. 네, 그건 그렇죠. 괜찮아요. 네. 아, 그렇군요. 요새 이제 학생들이 사실 온라인 방식이 수업이 좀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집중하기 어렵다. 그리고 딴짓한 애들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곤명중학교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나요? 아우, 집중 안할 수가 없죠. 네. 선생님하고 아이들이 직접 같이 하니까 네. 어떻게 딴짓을 하겠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교실 안에 있을 때 딴짓한 애들도 있긴 한데. 그렇죠. 네. 그래도, 근데 네. 화면에 그대로 비치니까. 아, 화면에 아이들 모습이 그대로 다 비치는 거예요? 네네네. 와, 굉장히 대단하네요. 아, 참. 뭐, 그냥 쌍방향 수업이니까요. 네. 그러면은 뭐, 그냥 일반 수업하듯이 딱 수업 시간 지키고, 또 뭐, 휴식 시간 있고, 이렇게 하겠네요? 그렇죠. 네. 하루 시작되면 우리 보통 학생들이 교실에 올 때는 담임선생님이 아침에 들어가시잖아요. 네. 왔구나 학생들 안부 묻고 하듯이 지금은 이제 담임선생님이 오시면 아침에 카톡방에서 아이들 등교를 막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제 종이 치면 45분 수업 들어가죠. 네. 끝나면 10분 쉬는 시간이죠. 이렇게 이제 수업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뭐, 공부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뭐 인증 같은 것도 하나요? 아니, 제가 가끔씩 교실 옆을 지나가 보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교실에서 아이들이 수업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 선생님, 보통 때 교실에서 선생님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 소리 다 들리고 아이들도 대답하고 이런 게 그대로 하니까, 아이들이 왔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애들 반응이 또 궁금해요. 학생들은 뭐라고 하나요? 별로 신기한 건 없어요. 우리는 평소에도 아, 이런 수업을 했기 때문에 네. 그냥 집에서 하는 거구나. 교실이 아니구나. 이것만 다르지. 네네. 선생님하고 수업은 똑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럼 뭐 코로나19 이전에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이미 진행이 됐었겠군요. 그렇죠. 네. 그럼 뭐 이게 전국에서 거의 손꼽히는 온라인 뭐 수업의 강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사실은 거의 폐교 위기까지 몰렸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학생들이 별로 없어서. 아, 제가 이 네. 곤명중학교에 2017년에 부임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전교생 13명이었어요. 전교생이요. 네네네. 그리고 아마 19년 전, 2001년부터 지역에서는 폐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인식이 다 커서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군요. 지금은 학생 수가 몇인가요? 지금 이제 34명이지요. 늘어났네요? 네, 많이 늘었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네. 지금 교사 한 명당 학생 수가 몇이나 되나요? 몇명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정말 OECD에서 얘기하는 학급당 학생 수가 작아야 된다는 말이 정말 맞구나. 그러면 이 수업은 정말 이렇게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들께서. 그렇군요. 네. 야, 지금 뭐 온라인 수업하기에는 어쩌면은 학생 수가 상당히 좀 적고 아까 34명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네네. 뭐 선생님께서는 지금 전교에 몇 분이나 계시나요? 그럼 수업을 진행하시는 선생님은? 선생님은 지금 8분 계시죠? 8분. 네. 그러면은 뭐 교사 1인당 뭐 얼마 안 되네요. 진짜 그러면은 8분이면은 선생님, 네. 네네네네. 선생님 한, 우리가 네 학생 명 수가 정도. 3.8명, 네. 4명 네 정도 명 정도, 되세요. 3.8, 네명 정도. 아, 네. 와, 학생들이 복 받았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는데, 예, 지금 맞아요라고 지금 얘기를 자그맣게 하셨습니다. 자, 코로나19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교육 현장에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 또 온라인 수업, 이게 굉장히 활성화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성공적으로 또 이런 기회에 진행이 되고 있는 모범 사례로 보여주고 계시는데 지금 뭐 교육 현장에 대해서 한 말씀 그리고 조언이라도 네 조금 좀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 제가 어떻게 감히 조언은 아니고요. 네. 그 현장에서는 이런 말씀들을 하죠.
지난 30년의 교육의 변화보다 앞으로 3년간 일어날 변화가 훨씬 더 클 것이다. 그래서 근데 이번 온라인 수업도 사실은 실험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조금씩 어떤 일선 학교에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준비가 차근차근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수업도 이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교육이 바뀌는 것보다는 바람직하다면은 교육의 변화가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앞으로 3년간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교육이 먼저 네.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 이렇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선생님 너무 발랄하시고 듣는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인터뷰를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계속 웃음이 나왔습니다. 네, 곤명중학교 학생들 이렇게 재밌는 또 발랄하신 또 격이 없으신 교장 선생님과 행복한 학교 생활 할 거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천 곤명중학교 노정임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해외 핫한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 전주인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방금 전에 교장선생님께서 너무 발랄하시고 네. 재미가 넘치시고 열정적이어서 들어오면서 전주인 캐스터가 바로 뒤에 방송하기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애교가 넘치시는데 그러니까요. 네, 저는 목소리 그런 건 없어가지고요. 네, 네 그래서 그냥. 기다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자, 해외 뉴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이렇게 많이 확진을 받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었는데 네. 처음에. 28일을 기준으로 이제 전 세계에서 300만 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지난해 12월 31일에 우한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 27명이 발생됐다. 이게 보고가 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네. 그때부터 치면 118일 만에 300만 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15일에 200만 명을 기록을 했는데 12일 만에 다시 100만 명이 늘어났으니까요. 네네. 지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거죠. 이 중에 생명이 위태로운 중증 환자는 5만 7천여 명 정도로 집계가 됐고요. 사망자는 21만 1032명입니다. 미국이 5만 명을 넘어섰고요.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영국 사망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만 쳤을 때도 100만 명이 넘었어요. 확진자 수가요. 그러니까요. 사망자가 거의 6만 명이 육박을 하고 있고 그 지금 전 세계 확진자의 3분의 1, 사망자 중에서는 4분의 1이 미국에서만 발생을 한 셈입니다. 결국 미국 타격 굉장히 많이 받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예. 가장 많이 받은. 좀 늦게 시작을 했는데 예, 굉장히 빠르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옥스퍼드 대학,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소가 백신, 코로나19 백신을 9월께 되면은 대량 생산할 수 있다라는 네.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빌 게이츠는 한 12개월 걸린다 그랬고 네, 18개월 걸린다, 네,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그 어제 이제 저희가 빌 게이츠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하루 만에 옥스퍼드 대학의 제너 연구소가 동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실험을 이미 마쳤고 네. 5월에 대규모 임상 실험을 거쳐서 이르면 오는 9월에 수백만 회분의 백신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내놨습니다. 지금 제너 연구소가 세계 의학 연구센터들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동물 실험을 마쳤어요. 네네. 그리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에 시동을 걸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할 수 있냐면 코로나19랑 같은 계열인 사스, 메르스를 대상으로 지난해 실험을 해봤는데 이 연구소가 만든 백신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게 증명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같은 계열이니까요. 코로나19도요. 그래서 지금 다른 곳의 연구진들이 소규모 수준으로 임상 실험을 해서 안전성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제너 연구소는 6천여 명이 참여하는 임상 실험을 다음 달에 시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뛰어넘는 효과에 이제 이곳은 방점을 찍고 있다. 이렇게 뉴욕타임스가 분석을 내놓고 있어요. 일단 빨리 있어요. 지금 해내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근육 내 주사 방식으로 이제 이게 백신이 투여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지난달에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진들이 6마리의 원숭이에 이 제너 연구소가 만든 백신을 접종했고요. 그 이후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을 시켜봤거든요. 네네. 네, 다른 원숭이들과 다르게 이 백신을 맞은 원숭이들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 한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백신 내셔널리즘, 네. 백신 민족주의가 창궐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이거를 개발을 하면은 자국민들한테 네. 먼저 쓰고 다른 그렇죠. 나라에 안 주려고 네, 하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굉장히 첨예하게 갈등을 유발할 것이다라는 네.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비싸게 빨리, 받겠죠 예, 또. 네. 맞아요. 어쨌든간에 그래도 좀 빨리 좀 개발이 되면 네,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브래드 핀 얘기가 올라와 있어요.
네. 영상을 보셨나요? 저 봤어요. 네, 저도 봤는데요. 네, 이 브래드 핏이 그 세러네이 나잇 라이브라고 네네.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코미디 쇼죠. 네. 토요일 밤에 이제 네. 하는 MBC 방송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 역할로 나왔다. 그렇습니다. 네. 25일 토요일이었어요. 저희 네네. 파우치 소장하고 아주 비슷하게 연출을 좀 했습니다. 안경도 쓰고 가발도 쓰고. 약간 백발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19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검증해보자 이렇게 파우치 소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연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미국인이 검사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료 화면이 나오니까 사실은 대부분 검사를 받지 못할 것이란 뜻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내놓기도 했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검사를 아름답다라고 하는 대목이 있었는데 아름다움이 면봉으로 뇌를 간지리는 거냐 이렇게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코로나19에 대한 발언들이 많았는데 그것들을 네네네. 비판한 거죠. 그래서 연기를 다 마친 뒤에는 자기가 썼던 가발하고 안경을 벗었어요. 그래서 진짜 파우치 박사에게 불안한 시기에 당신의 차분함과 투명함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의료진과 그들의 가족에게도 고맙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왜 브래드 피트였을까? 사실 얼굴이 닮은 건 아니거든요. 안 닮았어요. 네, 전혀 그렇죠. 안 닮았습니다. 근데 이제 파우치 박사가 10일에 언론과 인터뷰를 하다가 네. SNL에서 어떤 배우가 자신으로 출연했으면 좋겠냐라면서 이제 배우들 이름을 열거했는데 그 뒤에 이제 브래드 피트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브래드 피트죠. 아, 너무했다. 소장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브래드 피트가 출연이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 이제 앤서니 파우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죠? 우리나라인 정은경 본부장처럼 네네. 존경을 지금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있죠. 이런 이제 네. 위기 상황에서 굉장히 뭐 투명하게 그래도 네. 얘기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도 하고요. 네. 네. 그래서 미국인들이 상당히 지금 팬덤이 이렇게 네. 막 형성이 돼서 굿즈도 있대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인기라고 합니다. 도너츠가 그렇게 잘 팔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브래드 핏은 네. 뭐 조금 무리수였긴 한데 네. 그래도 브래드 핏이 네. 상당히 뭐 또 뭐랄까 굉장히 기꺼이 했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네네. 네. 사실은 이제 벤 스틸러랑 더 닮은 네. 생각은 좀 드는데. 그러니까 벤 스틸러, 브래드 피트 어떤 배우 이렇게 했더니 오 브래드 피트 당연히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건 브래드 피트 예, 네. 나오게 됐습니다. 자, 중국 정부가 사실 이 코로나 이거 이제 사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긴 네. 하죠. 많은 국가에서 자가격리자 감시한다라는 명목을 내세워서 개인 사생활을 통제를 하고 있다. 뭐 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현지인들의 제보를 이제 CNN이 네네. 보도를 한 건데 한 중국의 공무원이 2월 말에 이제 안후이성에 있다가 이제 고향에 갔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살고 있는 창처우시로 돌아와서 자가격리 대상이 됐는데 다음날 아파트 안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가 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복지사와 경찰관이 와서 이제 설치를 하니까 도대체 뭘 찍으라고 이걸 설치하냐라고 물어봤더니 복지사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어서 영상을 보여줬는데 자기가 거실에 서 있는 모습이 그 복지사의 스마트폰 안에 고스란히 담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집 밖에 배치를 해라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는데 경찰관이 카메라가 훼손될 수도 있다라면서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어허. 그래서 이후에 이제 시 정부 지역의 전염병 통제센터에 항의를 하니까 이제 관리들이 찾아와서 정부의 전염병 통제 노력에 협조를 해달라라고 설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문이 움직일 때만 사진이 촬영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갔다는데 그래도 이 남성분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 대화를 녹음할까 봐 통화도 할 수 없고 아. 예, 그러니까 굉장한 사생활 침해를 겪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분의 말씀에 따르면 다른 격리자들의 집에도 카메라가 설치된 걸 내가 두 건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외국인 가족도 이제 이렇게 격리가 됐을 때 똑같이 아파트 아, 외국인도요? 네 그렇습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외국인 가족들이 이렇게 자가격리가 돼서 이제 베이징에 머물고 있는 동안 자신이 살고 있는 외국인 거주 아파트에 그 문 밖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걸 발견을 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30곳이 넘는 집의 현관을 감시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 포털에 가면 집안에 설치된 카메라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그 난징시의 경우 주민들이 이렇게 계속 올리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2018년 기준입니다. 중국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가 3억 4,900만 대래요. 미국의 다섯
배가 넘는다고 네. 하는데 일단 이 중에 얼마 정도가 자가격리자 감시용인가에 대한 통계는 없습니다. 근데 CNN은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2월부터 중국 전역에 설치가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중국에는 감시 카메라의 사용을 규제하는 특별한 법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명한 그 감시 카메라 그러니까 CCTV 만드는 회사가 있잖아요. 네, 하이크비전이라고. 네, 네. 이 회사도 사실 블랙리스트에 제가 오른 걸로 아는데 미국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백도어가 있을 거고 네. 이걸 통해서 상당히 많은 신장 위구르 말할 것도 없이 중국 국민들의 뭐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걸 침범할 수 네네. 있는 그런 감시를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긴 했어요. 근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게 더 확산될 거다라는 네. 우려들이 있었는데 많았었죠.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정말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자, 독일 의료진들이 누드 시위를 한다. 의료진들이 누드 시위를 한다. 굉장히 뭔가 절박한 일이 있어서 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온라인에서 지금 벌거벗은 거리낌이라는 이름의 항의 시위를 잇따라 벌이고 있는 네네. 건데요. 그러니까 옷을 입지 않고 진료 기록 파일, 두루마리 휴지, 청진기 등을 걸쳐서 사진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 보호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걸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나체는 우리가 얼마나 보호받지 못한 취약한 존재인가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런 누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길에 나온 건 아니죠. 네, 네. 지금 길에 나온 건 아닙니다. 아니죠. 온라인상으로. 네네, 온라인상으로 네. 그렇게 나온 거고요. 그리고 사실 몸의 주요 부위들은 다 가려져 네네. 있어요. 지금 이 도구들을 사용해서. 근데 이제 이 분들이 나체라는 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독일 정부는 계속해서 의료 장비가 잘 준비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의사들은 우리는 감염에 노출된 채 돌보고 있는데 시위에 참여한 한 의사의 말이 있어요. 환자의 상처를 꿰매야 하는 내가 왜 내 마스크를 꿰매고 있어야 하나. 그러니까 없으니까 계속 수선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네네. 이게 아마 이렇게 단적으로 잘 드러나는 그런 호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독일이 의료 장비를 생산하는 독일 기업들이 생산 능력을 높이고는 있지만 이게 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네. 지금은 얘기할 수 없다. 이게 맞는 정말 얘기인지. 알고 있는 건지 네. 알고 있겠죠. 근데 네. 미국 대통령인데 알고는 있을 것 같은데 꼭 네, 말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위중한 상태다라고 CNN이 처음 보도했을 때 네. 이제 그때는 물어봤더니 우리는 모른다. 그가 잘 있기를 바란다라고 처음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일주일 만에 다시 물어보니까 나는 김 위원장과 무척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고 뭐 이러면서 이런 주장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네네. 이런 얘기를 좀 입장을 바꾸는 얘기를 했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아무래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 첩보 위성이라든가 정찰기 같은 것들로 뭔가 정보를 입수해서 좀 알게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분석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지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믿어도 되겠는가? 뭐 이런 의문도 나오는 게요.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뭡니까?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모른다. 뭐 이렇게 해서 좀 상충되는 발언을 했기 네. 때문에 이게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있다는 얘기가 정말 맞는 것이냐. 그래서 정말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의 발언이 더 혼란을 가중시킨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개는 안 들은 걸로 하죠. 그러면. 네. 못 들은 걸로. 그 발언 전부 다. CNN은 관심을 끌기 위한 발언 같다. 이런 분석까지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해외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준외신 캐스터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제 유가가 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유럽 증시는 또 올랐어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뭔 일입니까 도대체. 또 우리 유가 떨어지면은 네. 네, 증시도 좀 내려간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요. 거의 상관관계가 높고요. 네. 가장 상관관계가 큰 유가와 주식시장과 우리나라가 뭐 거의 탑5 안에 듭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코스피 그림하고 유가 그림 이렇게 네. 등락 놓으면 거의 상관계수가 높거든요. 네네. 일단 오늘 새벽만 보면 국제유가는 또 뭐 거의 20% 이상 급락. 근데 요즘은 뭐 한 20% 빠져도 또 그랬냐?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뭐 네. 예전에는 막 사실 뭐 3% 포인트 빠져도 와 폭락 막 이랬는데 그렇죠. 요새는 뭐 한 10단위는 돼야지. 그렇습니다. 한 네. 뭐 7% 올라도 아 뭐 이거밖에 안 올랐어? 뭐 이런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요즘 국제유가 연출되고 네. 있는데 보통 이렇게 유가가 급락 폭락을 하면 당연히 주식시장도 하락을 해야 되는데요. 다우를 비롯해서 이제 상승을 한 이유는
역시 5월 15일 경제 재개. 이제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새롭게 경제가 돌아간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일단 오늘 새벽 하루는 이제 그렇게 이제 두 개의 엇갈린 이제 방향성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진짜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뭐 ETF, 뭐 ETN 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또 주식시장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고 투자를 하시면은 알겠지만 잘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지난주에는 이제 마이너스 37달러 배럴당 그 구조를 설명하느라고 이제 이걸 못했는데요. ETF는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 우리가 상장 지수 펀드 뭐 이렇게 이제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인덱스 펀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인덱스 펀드는 어떤 이제 지수가 있으면 그대로 쫓아가는 거. 그렇죠. 그럼 만약에 뭐 원유 인덱스 펀드다 하면 유가가 1% 오르면 1% 오르고 1% 떨어지면 1% 떨어지는 이제 그 인덱스 펀드가 있는데 ETF를 가장 쉽게 생각하면 그 ETF 인덱스 펀드를 쪼개서 하나하나를 한 주당으로 해서 주식 시장에 상장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덱스 펀드 가입은 뭐 증권사라든가 은행에서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1,000만 원을 넣든 뭐 이렇게 한 번에서 기다리고 하는데 ETF는 구조는 똑같은 거예요. 가격이 오르면 오르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건데 다만 막 이제 실시간으로 샀다 팔았다가 가능한 게 이제 ETF. 그러니까 원유 ETF라고 하면 원유 가격 그대로 추종하는 이제 그런 상품이다 하시면 될 것 같고 ETN은 Exchange Traded Note예요. 약간 다르죠. 구조는 비슷해요. 이게 뭐냐? ETF는 실은 자산 운용사 상품이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말하면 뭐 특정 회사를 그렇지만 삼성 자산 운용이 있죠. 네네. 하고 삼성 증권이 있죠. 맞아요. 우린 그걸 헷갈리지만 실은 운용사와 증권사는 나뉘어져 있거든요. 근데 ETF는 운용사가 운용을 하는 상품이고요. 네네. ETN은 실은 증권사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구조는 비슷하다 하더라도 이때 그 모금하는 자금이 ETN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가 자신들의 신용대출, 뭐 신용담보로 잡고 네네.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운용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구조다. 당연히 원유 ETN은 오르면 오르고 내리면 내리지만은 네. 이제 하나는 운용사 상품, 하나는 증권사 상품 이렇게 좀 나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큰 문제는 그럼 어느 게 더 위험해요? 어느 게 없죠. 그러니까 뭐 위험해 이제 거기서부터가 이제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 ETF라든가 ETN의 가장 좋은 점은 거의 괴리율이라고 하는데 유가가 1% 올랐으면 얘도 거의 1%까지는 올라서 큰 틀에서의 오차가 없는 게 좋죠. 추종을 잘하는 게. 잘 따라가는 거.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네네. 올라가면 올라가고. 실은 운용사의 ETF나 ETN도 평상시에는 잘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원유 ETN 그러니까 증권사 상품에서 사고가 좀 났던 것이 아예 뭐 지금 최대 5천억 정도가 그냥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도 높을 수가 있었던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큰 틀에서 만약에 5천억이라고 해봐요. 그게 다 팔려버리면 또 어디선가 돈을 조달해서 다시 추가 상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괴리율을 없애고 추종대로 맞출 수가 있는데 그게 좀 늦은 거예요. ETN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근데 투자자들은 그게 너무 좋아서 막 사고 막 다 사버린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이 뭐 프로라면은 그런 괴리율이라든가 뭐 추종을 잘하고 있나 못하를 확인하지만은 그거 없이 막 사게 되면서 일부 ETN 같은 경우에는 괴리율이 50%도 순간 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실제 유가가 50인데 100원에 100의 가치로 거래가 되는 그러니까 비싸게 사고 있는 거 그렇군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걸 좀 알고 하면 될 텐데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모르고 막 샀다가 거기에 묶인다든가 혹은 그걸 또 전략으로 생각하고 들어가신다든가 이런 와중에 무슨 사고가 났느냐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배럴당 마이너스로 커버리가 되니까 그게 0이 아니라 마이너스로 해서 거기 묶였던 돈은 그냥 다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돼서 이제 금감원에서 ETN 주의보를 내리고 거래도 중지고 했다가 이제 그런 초대형 사고가 터진 것이고요. 그렇군요. 그럼 원유 ETF는 괜찮냐? 지금 ETF 자산운용사도 경고를 목소리를 만약에 내는 것이 여기서 더 복잡한데 하여간 이제 복잡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하여간 근데 원유 ETF도 만약에 또 다른 마이너스 사고가 또 터진다. 네네. 그럴 경우에는 일부 큰 손실을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ETF 상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걸 6월물이 아니라 뭐 9월물, 12월물로
뒤를 추정하게끔 맞춰놓기도 하긴 했지만요. 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조심해야 왔다 갔다 된다. 네. 네. 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일단 네. 가시죠. 좀 쉽게 네.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이제 ETF, ETN 상품이라는 것이 쫓아가는 상품이다. 네. 네. 그 원유 가격을 이제 쫓아가야 되는데 이 원유 가격이 워낙 변동성이 크고 또 지난번처럼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네. 근데 이걸 못 쫓아가고 네. 그러니까 사실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은 떨어진 만큼의 가격으로 사야 되는데 네. 실제 안 떨어지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근데 그걸 모르고 사신다면 거죠. 비싸게 사시는 거죠. 예. 네. 네. 비싸게 이제 사버리게 되는. 네. 그래서 엄청나게 손해를 입게 되는 네. 네.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 괴리율이라는 것을 좀 많이 아시는 분들 주식시장 네, 호가차고 왼쪽 네. 위에 있습니다. 네, 네 그거를 네, 보이고 이제 들어간다면은 네. 괜찮은데 이 원유가 지금 뭐 많이 떨어졌대. 그럼 지금 사면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들어가면은 안 된다는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고 싶으신 거죠. 네. 자, 6월에도 이거 마이너스 나올까요? 지금 저장고를 계속 보는데요. 네. 저장고가 아직도 이게 없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우유다. 그래서 저장해놓을 때, 곳이 없다. 네, 네. 대공황 때 우유다. 루즈벨트가 막 우유 해 막 이런 거 바다로 가서 막 네. 버려버렸잖아요. 네네. 원유는 버릴 수도 없어요. 그럼 사고 환경 사고 나는데. 네, 환경 사고 네. 나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저장고가 좀 부족. 그러니까 감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5월부터는 본격 감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5월 낮추네요, 19일이 이제 6월물 결제일의 마감일이거든요. 만기일인데 또 마이너스가 날 확률은 적지만 네. 이건 제 생각이고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항상 본인의 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함께 다들 그렇게 피해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투자는 본인의 몫이니까 네. 이제 한국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코스피가 1400 찍었었잖아요. 네. 한 달 반 전쯤인 것 같은데 네. 1900을 또 깼습니다. 상승으로 위에 상승 돌파죠. 네. 네, 그때는. 이게 네. 네, 상승 돌파 네. 동학개미운동이라고도 이야기들을 하는데 네.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코스피의 이제 저점, 장중 저점 1439에서 네. 1934를 오늘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34.3%, 35%가 올랐고요. 코스피가. 코스닥은 419에서 644. 40.8%.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반등한 것이 우리나라 코스닥입니다. 거의 나스닥과 아마 나스닥이 오늘 또 오르면 비슷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35%가 저점에 잡았으면 오른 것이고요. 요즘에 워낙 ETF들 많이 하셔서 네네. 두 배로 만약 1% 올랐을 때 두 배 오른 거 만약 레버리지를 네. 걸었다라면 지금 물론 저점에 딱 들어가서 버틸 수 없겠지만 그건 잘 모르지만 네. 70%가 지금 이야. 수익이 날 수 있는 최대 뭐 종목을 이렇게 대고 있으니까 두 가지죠. 왜 오르지? 라는 거. 그럼 두 번째 동학개미 드디어 개인 투자자가 승리했나라는 건데요. 네. 먼저 왜 오르지라는 것은 역시 무제한 양쪽 하나의 힘이라고 저는 봅니다. 미국 연준이 어찌 됐건 기업은 안 망하게 하겠다. 회사채는 네네. 살리겠다. 정크본드라고 하더라도 연준이 사주고 달러 찍어내겠다라는 그 말의 위력이 여기까지 온 거고요. 그 기축통화니까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근데 미국이 그렇게 하니까 다른 나라도 유사하게 다 따라가죠. 왜냐하면 그 반칙이잖아요. 네, 누가 봐도 반칙이지. 반칙을 하고 있으니까 네. 패권국이 반칙하니까 이제 다 하니까 다 그런 어떤 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올라왔고요. 보통 우리가 240일선을 경기선이라고 합니다. 이동평균선에서 이동평균선? 좀 전문적이긴 네. 하는데 그게 한 1960대 뭐 거기를 관통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939니까 정말 거기 턱 밑까지 가려면은 또 한 1, 2% 정도 더 남아 있죠. 근데 이제 그거를 제끼고 더 올라가려면 실제 경기가 좋아져야 된다는 조건이 근데 실물 있는데 실물 경제는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바닥에서부터 무려 네. 35%까지 올라온 힘은 무제한 양적 하나라는 연준의 뭐 그거 하나가 네. 이제 가장 크지 않았을까. 아. 그 힘이 그 힘으로 그거 하나 믿고 코로나19의 두려움을 이겨낸 것이고요. 동학개미는 어떻게 됐느냐. 네. 동학개미가 가장 좋아했던 삼성전자만 일단 놓고 보면 네. 저점은 4만 850원, 오늘 이제 5만 100원인데 아. 물타고 이거 근데 상승률이 네. 코스피보다 좀 적어요. 22.6%. 원래 좀 무겁잖아요. 네, 무겁고 22.6%고 네. 중간에 물타서 들어간 것도 떨어진 거 합치면 어쨌든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삼성전자인 경우에는. 근데 이런 분들은 그냥 먹었다 그러니까 수익을 올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중간 네. 부분에 이 동학개미가 약간 좀 분열을 해서요. 인버스로 한 또 1조 5천억이 가요. 근데 인버스라는 것은 뭐냐? 주가가 떨어질 때 수익을 거죠. 내는 건데 네. 지금 위로 35%가 올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떨어지는데 베팅을 한 돈 한 1조 3천억은
또 날라갔네요. 날라갔다기보다는 지금 손실 상태인 손실. 거고요. 네. 아까 말한 그 원유 ETN 상품 또 원유 ETF에 들어간 거기도 또 개미는 또 손해. 네, 손실이 좀 크고 그러니까 하여간 메인 세력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샀던 세력은 잘 버티고 있다. 그러나 중간에 이제 막 격가지로 나간 중에서 일부는 또 그렇게 됐고 반면에 또 일부의 막 종목 탄소 승승장구한 세력도 있고 좀 그렇게 현재까지 평가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계속 상승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여기서부터는 뭐 이제 개인 저의 뭐 투자 네네. 관점이고 아마 뭐 여러분들도 다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돈의 힘으로 올라올 수 있을 만큼은 이제 올라왔고요.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돈의 힘이 실물 경기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1. 두 번째 코로나19가 이제 5월 15일부터 이제 우리도 이제 다 5월 3일부터 열고 다 이제 활동하잖아요. 네네. 재확산 없이 꾸준히 나가느냐 이 두 개가 향후 방향성을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한 질문 드릴게요. 이게 네. 정치 테마주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얼마 전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통합당 40대 기수론 이야기를 하면서 몇몇 의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네. 네, 정치 쪽에 이제 관심이 또 있고 출사표를 던지려고 하셨던 분도 있고 그분들 테마주가 이렇게 막 뭐 올라갔다 상승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거 네. 자 테마주는 저는 뭐 항상 늘 위험하다고 네. 말하는데 이거 말할 때도 좀 조심스러운 게요. 네네. 뭐 그러고 나오면서 너가고 위험하다고 해서 안 들어갔는데 뭐 몇십 프로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항상 선택을 네네.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지만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테마주가 주로 코스닥에 많이 몰려 있는데, 그렇죠. 코스닥의 반등으로 따지면 세계 1위란 말이죠. 그러니까 반등할 만큼 반등한 시장에서의 그 테마주라고 한다면. 실은 일단은 숨 고르기가 지금 어쨌거나 필요합니다. 뭐 더 가려면 더 가지만. 네. 그러니까 테마주가 원래 위험한데 이런 상황이라면 코스닥 시장이 더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말을 제가 일단은 드리나 또 본인이 선택은 본인이 네, 본인이 네. 그렇죠. 항상 이제 조심해야죠. 테마주라는 그렇습니다. 게 막 급박하게 오른 만큼 또 이렇게 금방 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상당히 네. 좀 주의를 해야 된다. 투자자들께 한 말씀 드렸습니다. 네. 항상 본인 책임이다. 네,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맞습니다. 네, 경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틀 뒤에는 부처님 모신 날과 근로자의 날 그리고 주말 어린이날까지 최장 엿새간 이어질 수 있는 황금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18만 명을 웃돌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우려하는 지자체 도민들 정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관광업계가 굉장히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이게 참 제주도 입장에서는 관광객들이 오는 것도 걱정, 안 오는 것도 걱정일 것 같은데요. 원희룡 제주지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사님께서 가급적 제주로의 여행을 자제해달라라고 말씀하신 게 이제 화제가 됐는데요. 지금 뭐 황금 연휴라서 또 많이 온다 그러면 관광업계 측에서는 또 숨통이 틀 것도 같은데 또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뭐 그런 심정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동안 한 석 달 가까이 제주도는 도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경제가 어렵더라도 청정 제주를 지키자. 그래서 지역 감염 사례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잘 왔는데 이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관광객이 오긴 와야 되는데 그 싱가포르 이제는 다 안정된 줄 알고 풀었다가 다시 폭발해가지고 정말 뒤늦게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그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만 더 참자 이거고요.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답답하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쳐서 제주도 그래도 오래간만에 한번 가보자. 이렇게 저희들이 당연히 환영을 해야 되는데 굳이 오시려면 정말 조금 불편하더라도 청정 제주를 나부터 지키겠다. 마음과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오셔주십시오. 그렇게 호소를 하는 거죠. 네. 자, 관광업이 주잖아요. 사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관광객도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타격이 엄청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타격을 입었나요? 외국 관광객은 뭐 중국 관광객이 사드 이후에 뭐 거의 끊어졌지만 그래도 100만 명 가까이 오다가 올해는 뭐 거의 한 명도 안 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왜냐하면 국지선 자체가 지금 끊어져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다가 국내 관광객도
요즘 이런 봄나들이 시절 같은 경우에는 휴일 날은 하루에 5만 명까지 들어오는 그런 제주 관광 통계였는데 그런 게 지금 뭐 4분의 1, 5분의 1 이렇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매출이 뭐 절반, 심한 데는 아예 10분의 1 이렇게 내려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업체를 유지하거나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제주 도민들이 가게 살림을 유지해 나가는데 정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너나 없이. 네. 네, 사실 뭐 약간 국민들이 좀 갑갑했거든요. 그동안. 근데 코로나19가 네네. 많이 좀 진정세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렇게 또 황금 연휴가 왔고 날씨도 너무 네. 좋아요. 요새. 그러니까는 청정 제주 방문하고 싶은 네. 마음들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네. 비행기 뭐 남은 게 거의 없다. 표가. 뭐 가격도 예전 수준으로 지금 뭐 올라왔다는 얘기도 있고 뭐 렌트카 호텔 예약률도 굉장히 뭐 높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실제 그런지요? 지금 보고 그런 거 받으실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아, 그럼요. 아. 예, 비행기나 네네. 렌트카는 지금 거의 예약이 동이 났는데 아. 그 공급 자체가 네. 코로나 때문에 평소에 한 절반 정도로 줄어져 있던 상태에서 꽉 찬 거고요. 네네. 앞으로 조금만 이게 더 안정되면은 당연히 누구나 편하게 오실 수 있도록 할 텐데 아직은 저희들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 이번에 연휴 때 합쳐서 일주일간 한 18만 명 정도가 오는데 평소에 절반이 오는 건데도 저희들은 참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는 국경도 없고 휴일도 없고 사람을 안 가리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긴장해야 되는 게 무증상 감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코로나한테 이걸 전파하는 도구로 이용당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심을 하자 그런 겁니다. 그렇군요. 평소보다 절반인데 18만 명. 자, 네. 근데 뭐 또 제주도 입장에서는 온다는 분들 막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최대한 안전하게 안전하게 이분들이 지내다 가실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네. 자, 네. 국경 수준의 강화된 방역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라고 밝히셨는데 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조금 알려주시죠. 제주도는 공항하고 항만으로 다 들어오시기 때문에 네. 또 강점도 있어요. 여기에서 잘 저희가 검역을 하고 혹시 그 걱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잘 분리해서 검사하고 진료를 하면 그냥 흩어져서 전파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길목이 딱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공항에서는 저희들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한 줄로 들어오면서 전원 발열 체크를 할 거고요. 제주도 오실 때도 할 거고 가실 때도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체온 기준도 좀 낮췄습니다. 37.3도로 정상 체온보다 조금만 높으면 저희들이 이 전문 의료 인력이 상세하게 좀 질문도 하고 또 방역에 대해서 안내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할 거고 혹시 들어올 때는 건강하고 자각 증세가 없었는데 제주 여행 중에 혹시 조금이라도 열이 나거나 호흡기가 조금 기침기가 있고 그러면 연락만 해주시면 네. 저희가 무료로 검사도 해드릴 거고 또 신원도 보호해드리면서 저희가 뭐 제주가 좋아서 오신 분들 저희가 괴롭히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인들도 뜻하지 않게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안내하고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관광지마다도요. 저희가 마스크라든지 세정제 다 비치를 하고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2m씩 간격을 유지하도록. 그래서 저희가 상징적으로 여기 돌하르방도 전부 마스크 채우고요. 2m 간격을 다 띄워놨습니다. 그런가요? 예예. 솔선수범을 하자. 네, 그런 뜻이죠. 네. 자, 일일이 체크를 한다. 18만 명. 한 줄로 서서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줄을 쫙 늘어서야 되는데 조금 약간 불만의 목소리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조금만 네. 불편합니다. 평소 같으면 네. 10초만 지나갈 때를 한 30초 걸린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그래서 서로가 조금씩만 불편을 같이 분담을 하면 네. 본의 아니게 자기는 민폐가 돼서 정말 후회가 되고 또 청정 제주 우리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 방역 K-방역이 세계적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지만 거기에 우리 아름다운 보물섬 제주도도 정말 가장 청정한 섬으로 국민들이 지켜주셔야죠.
네, 뭐 여행 중에 열이 나거나 하면은 이제 자발적으로 연락을 좀 해서 뭐 신원보호도 다 해드릴 테니까 저게 조치를 해드리겠다라는 말씀을 우리 지사님께서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여행객들이 이게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네, 따로 또 이렇게 좀 강조를 좀 해서 홍보를 네, 조기 발견, 조기 검사가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이미 뭐 그 감염된 게 어쩌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뭐 기피하는 건 아니고요. 대신 저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다 채비를 해놓고 있으니까 이거를 의도적으로 무시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부탁과 요청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네. 어겼을 경우에는 뭔가 좀 뭐 응징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난번에 강남 모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뭐 제가 발칵 뒤집혀졌었는데요. 네. 이런 일이 또 생긴다. 만약에 뭐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또 생긴다 이랬을 때. 네.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가요? 그분들은 아마 제주도 오니까 조금 방심도 하고 약간 들뜬 기분에 조금 설마 하는 마음이 그럴 수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극단적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거를 뭐 이거 봐주고 저거 봐주고 하다가 다 감염되면은 그걸 누가 책임집니까? 네. 그래서 대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가급적 일찍 좀 신고를 해주시고 또 일행 중에 조금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내가 숨겨가지고 우리가 그냥 왔다 그냥 떠나면 그만이다 이러지 마시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야 우리가 민폐 끼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조기에 신고만 해주시면 그다음은 저희가 도와드리고 제주가 좋아서 오신 분들인데 저희가 보호해드려야죠 그런 마인드니까요 저희가 극단적인 막 고의로 돌아다닌다든지 일부러 무시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면. 저희가 뭐 굳이 법을 들먹이고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대신 극단적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도 단호한 응징을 할 수밖에 없다. 네. 네, 의도적으로 숨기고 분명히 이게 발열 증상도 있고 지금 의심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금 제주도에서 그러고 뭐 강남 모녀 사건처럼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때는 무관용 원칙으로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겠다.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다 협조를 하고 배려를 해주겠다라는 것이 제주 측의 입장이다라고요. 서로 노력하자는 거죠. 네. 지금 뭐 지자체 중에서 좀 선설 조금 먼저 이렇게 뭐 재난 뭐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급하는 곳이 있는데 제주도도 그런 제도를 마련했다고 들었어요. 뭐 어느 정도 지금 지급을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지난주에는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았고 이번 주에는 주민센터에서 창구 접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4만 가구 이상에 대해서 지금 150억 넘게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네. 저희는 그 주민등록번호하고 그 개인정보 동의서만 제출해서 내면 건강보험 납부액을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이랑 협조를 해서 확인해서 이 중간소득 이하 분들이면 저희가 바로 현금으로 예금 계좌에 4인 가구당 한 50만 원까지 저희가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제 전 국민에게 중앙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나가게 되잖아요. 아마도 이제 내일. 네, 그건 수명. 그거고요. 네. 근데 이런 게 지자체에서도 조금 보전을 하는 걸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지자체에서 이미 받은 경우는 그러면 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뭐 안 받는 건 아니지만은 조금 액수가 줄어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건 아마 그 지방끼리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그건 중앙정부에서 고민할 일이고요. 네네. 저희는 이게 계속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재원을 마련을 4월 달에 한번 지급하고 좀 정부가 5월 달에 지급한다 그러니까 저희는 6월 달에 다시 한번 지급을 할 생각입니다. 대신에 네. 진짜 어려운 분들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네. 저희는 도민들 100%에게 줘버리면 한 번밖에 못 주잖아요. 네. 그래서 공무원이라든지 그래도 소득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분들은 저희가 뭐 그분들이 안 어렵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조금 양보를 하자. 그래서 그분들에게 드릴 걸로 6월 달에 한 번 더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50%라고 말씀을 하신 게 제주도민 100%에게 드리지는 못하고 대신에 좀 힘드신 분들 50% 이분들께 그러니까 이쪽에 몰아주자. 중간 순위 네. 이하에게 저희가 네네. 드리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자 어쨌든 지금 황금 연휴라서 많은 분들이 또 제주도로 가는 꿈을 꾸고 계실 겁니다. 워낙에 또 뭐 한국인들이 국내에 가장 가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제주도 아니겠습니까? 제주도민들은 어떻게 뭐 지금 많은 방역 체계를 지금 지사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반응은 어떤지 또 그래도 여전히 불안하다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예, 아 그러니까 정말 그 경제를 생각하면 네. 관광객이 와야 되겠고 또 그러다가 방역이 뚫리면 이 어려움이 더 계속될 거니까 참 이리 봐도 울고 싶고 저리 봐도 참 고민이고 네. 참 난처한 입장이죠. 하지만 우리 제주도민들은 초기에 그 중국인들에 대한 무비자를 저희가 그 중단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 전국적인 수준보다 저희가 훨씬 더 엄격한 기준으로 검사 격리 계속 해왔거든요. 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제주도민들이 청정 제주를 지켜야 된다라는 어떤 책임감과 자부심 이런 걸로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불편 여기에 대해서 많이 지금 협조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관광객분들도 사실은 많이 협조를 해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만 더 참고 이 고비를 잘 넘기면 그다음 경제 회복기에 우리가 그동안 그 나들이 못한 거, 그동안 경제적으로 좀 쪼들렸던 거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미래의 희망을 기약하면서 현재 고통 분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 관광객들 환영하기도 하지만 또 걱정도 되고 뭐 딜레마인데요. 안전하고 또 현명하게 이번 황금 연휴 제주도민들 잘 보내실 수 있도록 저도 바라고요. 또 우리 제주도 방문하시는 방문객들은 본인의 몸 상태 잘 체크를 하시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사님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희룡 제주지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내일도 건조한 날씨 그리고 강한 바람이 예상된다는 예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작은 불씨도 한 번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6시 20분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